찍고 있어? 찍고 있어? 인트로 좋았어. 인사를 먼저 해야지. 아니, 여러분. 혜민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번에 토끼인데, 여러분, 토끼처럼 그 부지런하게, 빠르게, 열심히 일해서 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 첫 영상으로 두 달 반가량 주말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만든 포터 황토방 에디션. 지금 보시면,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옛날에 한참 열심히 일할 때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보통 어떻게 되냐면, 봐봐. 오토바이 이렇게 쫙 잡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를 딱, 널판대 같은 거 하나 딱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우르르 하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아들이 딱 보기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너무 힘드시니까 편하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파워게이트 딱 이 리프트를 이렇게 쫙 올라왔다 내렸다 이거를 제가 제가 한참 열심히 일할 때 제가 하나 사드렸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얘가 이제 저한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뭐 박스 버리고 할 때 이제 많이 쓰고 짐 옮길 때 많이 썼던 차량인데 보시면 이제 세월의 흔적 뭐 관리가 전혀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식이 많이 돼 있죠. 여기는 이번에 뜯어봤더니 여기는 뭐 빵꾸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차량은 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그지 같고 이제 그냥 관리 안 된 이거 이런 거 보여줘. 이런 거 관리 안 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에 인두기를 붙였었나 본데. 관리 안 된 차량, 이게 관리 안 된 차량 뭐 이런 이렇게 관리 안 된 차량 보기 드물죠. 이쪽도 보이죠. 이렇게 하체 부식 이렇게 관리 안 된 차량을 이거 리프트도 스위치 없어갖고 이걸로 붙여서 해야 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관리 안 된 차량이지만 운행할 때만큼은 저희가 BMW 벤츠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게 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요렇게 변신했습니다. 한번 보여줘. 쫙 한번 땡겨줘. 이야. 이야. 뭐야? 죽인다. 이거 지금. 자, 한번 앉아볼게요. 딸 차려면 딸 손잡이. 이거 봐. 손잡이 디테일까지. 이야, 한땀. 오케이. 와, 핸들 한땀. 야, 이렇게 해서 올라타는 거죠. 일단 올라타면 이게 승차감이 제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승용 차량보다 얘가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오케이. 이 차량의 한 90% 이상은 그 형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고 저는 이제 소소한 거 요거 하나는 내가 했나? 소소한 것들 뭐 이런 거 기어봉 같은 거 이런 거 소소하게 간단한 것들은 제가 하고 이제 칠 같은 거 같이 하고 이게 전체 거의 다 가죽인데 이제 칠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그 도색 그 덴트 하는 사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끼는 거 한번 보여줘야 돼. 요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딱 합체 딱. 얘만 여기다가 이제 딱 끼워주면 얼추가 완성되는 거지. 잘하라. 됐어. 기아봉 이렇게인가? 이렇게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반 정도의 여정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여러분께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만드는데 왜 이렇게 그지 같은 차에다가 다 저기 하체 부식된 차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발라서 이렇게 하냐? 뭐 배움에 대한 의지죠. 뭐 이걸 내가 좀 배워서 좀 잘 하고 싶다, 여러 가지에 응용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또 이 차량은 또 이제 의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소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결단을 하고 진짜 제가 주말마다 쉬지 않고 형님이랑 약속을 잡아서 나와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언제 끝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들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딱 이게 타공 가죽이랑 이제 나파 가죽 사용해서 여기 지금 이런 거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쌍침으로 해서 이게 예쁘게 이렇게 일정하게 스티치가 이렇게 딱 이게 한 거고, 요런 데도 보시면 이 라인, 요런 라인들이 다 이제 쌍침 미싱으로 쫙 이렇게 한 번에 쭉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자리에 이제 타공으로 여기도 좀 디자인을 좀 주자 그래서 이 디자인판 들어간 거고,
다음에 또 이거 시트. 이거 보시면 센터에 이제 지금 한 줄이 이렇게 쫙 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파트랑 요 파트랑 요 파트랑 요 파트랑 요 파트를 다 연결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이트로 딱 이렇게 스트레이트 맞지? 일자로 쫙 이렇게 포인트로 한 줄, 두 줄, 세 줄. 뭐다? 아디다스. 팜디다스 버전으로 딱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BMW 중에서 엄청 좀 고급스러운 라인에 이런 황토빛 나는 색깔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좀 느낌 나겠는데 하면서 만들었는데 요거 지금 보베드림에서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 보베드림이라는 그 커뮤니티는 알고 있었는데 와, 여기 이렇게 이 정도로 이게 지금 난리 날 정도인가? 이거 보시면 요렇게 이거 화면 보이니? 이게 이렇게 바닥에 깔고 저희가 사진 찍어서 이제 자료로 남겼었는데 요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이 댓글이 엄청 웃겨요. 보여줄게요. 귀여워. 어? 전인가? 어? 황토방. 여기서 빵 터졌지, 황토방. 이 보면은 일단 느낌이 내부 안에가 요거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원적외선 천연 황토방. 보베드림이라고 그 자동차 커뮤니티 있는데 그 형님이 거기다가 이제 작업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거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보베드림에서 포토 그 글 올린 거 커뮤니티에 있는 걸 보시면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댓글 한 2, 300개 들어갔을 거예요. 조회수 한 10만 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아, 왜 저기 포토에다가 왜 무슨 짓이냐, 금손이에요, 예뻐요, 잘했어요, 뭐 돈을 얼마를 드린 거예요, 막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댓글 보면 엄청 재밌어요. 형님들 그 댓글이 진짜 재밌어. 강해, 엄청 강해. 센 맛. 우리 유튜브는 약한 맛이고 보베드림은 진짜 센 맛. 그렇게 해서 뭐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은 영상 남기는 거예요. 새해니까 자랑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어떤 거 같아? 그 팀장 한번 만져봐. 자, 앉아봐 한번. 네? 앉아봐. 앉아봐. 안 앉아봤지? 네. 승차감이 이 쿠션이 아 여기 시트에 1cm 두께의 그 스펀지가 들어갔어. 자동차 시트용 시트.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아. 폭신하지? 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내부만 보면 녹색이 안 나는데. 제네시스. 어? 제네시스. 제네시스 진짜 고급스러운. 제네시스도 이런 색깔 있나? 저기 저거잖아. 저기 같은 경우에 엠보 드는 거지. 엠보. 아 그리고 이거 안전벨트 한번 차봐. 안전벨트까지 저희가 색깔 깔맞춤으로 딱 바꾼 거예요. 좀 보면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요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요거는 안 뜯고도 다시 할 수 있어서 차후에 요거 만들면 한 번 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요것도 제가 깜빡해갖고 요거 빼먹었는데 요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욕심부리면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너무 멋져요. 저희 아버님이 요거 그 고쳐놓은 거 보시더니 아주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갖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거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는 차량인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이제 저거 해야지. 영업남바 달아야지. 영업남바 달아서 요거 투자한 비용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야, 어쨌든 직이네. 내리세요 이제. 나쁘지 않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부장님 어떤 거 같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편안하죠? 폭신하죠? 네? 황토방 이거 지금 뭐 황토방 에디션이라 너무 웃겼어요. 빵 터졌는데 여기서 히터만 틀면 완벽하게 황토방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요거 기어봉 요거 기어봉 요거 오늘 내가 마무리 했잖아. 요거 없다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뭐 그 있어. 아무튼 보베드림 커피. 형님들 아 참 포터 트리밍 영상과 새해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많아요. 여러분께 그 꿀팁 같은 거 지금 영상 하나 더 찍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마무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엉클 케빈의 유튜브 구독자 목표는 5만 명입니다. 앞으로 4만 2천 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 빵. 오케이. 보람차다. 괜찮지? 커트.